고금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페이스레시가 각광받기 시작한 그 시기부터 많은 팀의 바텀 듀오 선수들이 코그모 룰루가 상성상 좀 괜찮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. 실제로 그런 구도가 많이 나왔었고요. 그런데 그렇게 평가가 좀 좋게 나오는 것만큼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지진 않았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약간 티어가 많이 내려간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뱀픽 구도라면 충분히 농심이 할 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역시 어쨌든 그래도 농심 첫 번째 세트 완패를 한 건 아니고 네. 어려운 경기였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가 예측이 안 되는 엄청난 플레이 정말 슈퍼 플레이를 보여줘서 그거 한 방 때문에 졌다라는 생각도 들 거거든요 선수들 입장에서 또 이미 와 있고 이제는 체크를 했고 쓰레쉬 아펠이 조금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네. 시간을 좀 끌어주는 사이에 네. 피넛이 더 때리는데요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포스고요 그러면서 연계 플레이가 근데 클리드가 좀 위험한데 클리드가 좀 애매한 상황이죠? 랜턴의 타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전멸로 빠졌고 이거 혹시 근데 채찍으로 네. 블러킹을 했어요 눌러가 달라붙었어요 비벼지는데요? 눌러가 달라붙었어요 아니 눌러가 칩니다 와 그리고 라스카이도 달라붙고 야 이거 켈리드 위협 켈리드 위협 젠지! 와 이거는 구도를 오히려 젠지가 안 좋았거든요? 맞아요 그러면서 룰러가 딱 달라붙어서 때리는 장면이 있었고 네 이거는 미니언 웨이브가 좀 멀긴 한데 네. 와. 반응했고요 일단 그러면 그래서 치는데요? 와! 와! 피롯! 아 물론 한 근데 전투는요? 일단 달라붙고 고리가 붙었어요 저거 느꼈어요 잡았어요 그렇죠 그분을 잡았어요 그리고 레넥톤이 레넥톤이 선봉장 역할을 넣었죠 피롯 물어요? 피롯! 이러면은 캐로가 피롯도 지금 위험하죠? 그러면 잡아! 롤러! 그놈이! 잘못하다 조여져요 잘못하다 네 위치가 애매하긴 하네요 네 아니 탔습니다 만 네. 이번에 전멸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기분 좋은 교환이죠? 그렇죠 오 강신 그러면서 또 뒤잡고 에렉톤이 일부러 뒤를 잡아놨거든요 네. 그냥 뒤로 계속 그래서 앞으로 도망가다가 에이 오 어쩔 수 없어요 그 또, 상황 안 치고 있는데 대기하고 이제 만났네요 네 렉터를 타기가 하나우성으로 당겼어요 그리고 네. 조금 더 당기죠 일단 이런 배치는 했는데 여기서 제발 걸렸어요 와 야! 눌러! 아필리우스가 이쪽을 잡아야 돼요 클리드를 무조건 잡아 그렇죠 아필이 위로 합류한 게 아니라 그 아래쪽에서 같이 좀 보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좀 교환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필리우스가 괴물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아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룰러 입장에서도 원래라면 위로 합쳤을 거예요 근데 이건 못 참죠 그래서 제이스를 제거했고 서로 받아치는 과정에서 묻어버려 이게 룰루와 함께라면 쫓아가는 능력도 워낙 밝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격 한번 노려보는데 순간적으로? 노려보는데 맞춰요! 저걸! 야! 야! 와 라이프! 저걸 땡겨! 라이프! 예측을 나 바로 맞을게 대한 존에 없죠 오케이 르브랑 기 그래 봐볼게 르브랑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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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브랑 그래 르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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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바텀 깨자 나이스 잘했다 정민아 바텀 깨자 바텀 2차 갈래? 괜찮 사형선고가 꽂히면은 연계되면 그래도 급성장으로 일단 뒤쪽 이동 있습니다 지금은 토스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궁극기들이 여러가지 빠진 것 치고는 피넛이 전멸로 좋은 회피가 와 그리고 슬슬 제이스가 상대 옆구리를 퍽퍽 때려내고 있죠? 예, 체력 상황이 다르죠? 또 주유? 그래도 한번 어떻게 초보는 판단을 할지? 와! 이거 기다리겠어요! 이거 약간 랜턴 위치도 그렇고 좀 불안해 보이긴 해요 르블랑 와라 자 일단 르블랑 와라 안 와? 르블랑 와! 안 온다고? 지금 온다고요? 안 오케이 자 피넛! 피넛! 먹었어요! 아니 앞펜이 먹었어요 그리고 저? 자 뒤에 뒤에 그 다음에 이거 피넛! 근데 눈치 보면 피넛 끊겼고 일단 어그로 핑퐁은 한 번 하긴 했는데 와! 벌써! 그리고 적답도 못한 상태 적답도 못한 상태 젠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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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 뒤로 상륙? 뒤로 상륙! 기격하면 라스카리 뜁니다 라스카리 뜁니다 덕담을 뽑니다 결국까지는 개차만입니다 이것이 젠지 클래식 대왕 젠지 아 젠지가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손에 얹게 되네요 그렇죠 정말 명품입니다 예술작품이에요 대왕 젠지의 원정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야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농심은 결국 이 천적같은 젠지를 넘지 못하네요 와
그걸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쌍둥이가 날아갑니다. 그리고 그 누가 등장해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. 넥서스는 이렇게 파괴됩니다. 치즈 경기 끝나고 인터뷰 이런 피드백도 팬분들이 아무래도 관심 있게 보시는데 좀 소통이 아직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있는데 혹시 이것 때문인가? 아, 네. 선수 시절에 조금 말이 많은 편이었는데 네네. 이게 가끔씩은 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. 아니 정말 합을 오래 맞췄는데 왜 소통이 안 되냐 팬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네. 혹시 이런 포인트 때문인가? 그렇죠. 그래도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좋은 게 느껴졌잖아요. 네. 이겼잖아요. 그리고 네. 진짜 오늘 젠지가 이렇게 승리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걸 봤다는 게 전 또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. 네. 네.